네, 안녕하십니까. 문성준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 찍었는데, 바로 또 찍고 있습니다. 찍은 김에 한꺼번에 찍는 게또 나중에 또 언제 찍을지 몰라가지고요. 예, 그냥 한 번에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거를 그냥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에 초현실주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왜 초현실주의를 말씀드리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초현실주의라는 게 상당히 많이 오해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초현실주의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림들은 어떤 그림들이냐 그러면요, 막그 빌딩 숲에서 막 고래 날아다니고 막 그런 그림들 있죠. 상당히 판타지틱한 어떤 그림들을 보통 초현실주의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초현실주의라기보다는 비현실주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현실주의와 비현실주의를 조금 혼동해서는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현실은 말 그대로 뭐냐 그러면 현실이 아닌 거를 그린 것이 비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은 초현실주의냐 비현실주의냐라고 했을 때 비현실, 판타지 같은 개념이라면 초현실주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초현실주의의 원어를 보자면 슈퍼리얼리즘이라는 뜻이요. 쉽게 말해서 슈퍼리얼리즘이라 말은 진짜로 현실이죠. 진짜 현실을 그린 게 바로 초현실주의입니다. 그럼 도대체 진짜 현실을 그리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생각한 진짜 현실은 우리가 생각한 진짜였으니까 좀 달랐던 것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때 초현실주의자들이 많이 등장했었던 그 시대에 아주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였어요. 초현실주의자들이 등장했었던 1930년대 이쯤에는 20, 30년대였죠. 1920, 30년대쯤에는요, 좀 약간 세계관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20세기죠. 20세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구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적인 어떤 생각들이, 제국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성주의, 그냥 서양 생각입니다. 서양 사고방식. 서양의 이성적 사고방식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 이것은 문제 없는 것이고 우리를 이상향으로 끌고 갈수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에 그러한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이성사회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었냐 그러면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죠. 1차,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외에도 그때 당시에 뭐 스페인 내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어떠한 뭐랄까 반성적 사고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던 방식이 맞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림으로 잘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금 이 작품은 바로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인데,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The Key to the Field라고 되어 있죠. 필드로 가는 열쇠죠. 쉽게 말해서 필드로 가는 열쇠인데, 뭐 제목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그림에 나타나는 어떤 요소들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마그리트의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일단 우리가 그림을 본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그러면 작가를 거꾸로 가면 됩니다. 작가를 거꾸로 가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작가, 화가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요? 뭔가 그릴 게 있겠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게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죠? 뭐 자기가 색이든 선이든 뭐든 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하는 게 선도 있을 것이고요, 구도도 있을 것이고, 소재도 있을 것이고, 재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그 선, 소재, 뭐 재료, 구도 이런 것들을 보고 화가가 생각한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반대로 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보면 이것들로 가지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뭐냐 그러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소재죠. 소재는 뭘로 그렸죠? 소재라는 것은 그림의 재료겠죠. 재료라는 게 뭐 물감적 재료 말고요. 그 다루고자 하는 소재. 소재는 뭐죠? 유리창입니다. 유리창이죠. 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보통 비유를 이렇게 하죠. 눈은 마음의 창이요라고 말을 합니다. 눈과 기본적으로 대칭이 되는, 비유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이라는 것은 결국, 이거 특히나 유리창이라는 것은 내가 안에서 밖으로 바라보는 어떠한 관점이죠. 즉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관을 상징하는 창이 어떻게 되어 있죠? 깨져 있죠. 깨져 있다는 말은 뭐냐?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었던 그러한
사고방식, 세계관이라는 것들이 이제 깨져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러한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작품을 했던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살바도르 달리와 그리고 루이스 부뉴엘이 만든 안달루시아의 개라는 영화 역시도 그렇죠. 이 안달루시아의 개라는 영화는 뭐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그러니까 아주 좀 독특한 영화입니다. 좀 뭐랄까. 일단 이 영화는 역사상 가장 조금 징그러운 영화로 한동안 순위에 오르기도 했었던 영화이기도 한데 호러 영화로 순위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면 이 영화를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한 이발소 같은 곳인데 뭐 옛날 이발소로 다녀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면도를 하죠. 면도 칼이 있는데 그 이발사가 면도 칼을 슥슥슥 갑니다. 슥슥 갈아서 뭘 하냐 그러면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의 눈을 이렇게 벌립니다. 손으로 이렇게 벌리고 그 면도칼로 눈을 가로로 자릅니다. 그럼 눈이 튀어나오는 것까지 잘려서 튀어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상당히 그로테스크한 장면이죠. 근데 그거 역시도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눈, 즉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깨졌다는 거죠. 이제까지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그런 요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세계관이 깨졌어요. 깨졌는데 그러면 그 깨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을 것이냐? 그러면 뭐가 되죠? 허무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때 초현실주의, 달리도 그렇죠. 르네 마그리테도 그렇죠. 루이스 부뉴엘도 이 사람들이 다 초현실주의자들이거든요. 이때 이들이 새로운 세계관으로 제시한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누구죠?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 즉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이 세계관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과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무의식이라는 것을 왜 가지고 왔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프로이트 이론에 상당히 심취해 있었어요. 프로이트 이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상당히 러프한 설명이기 때문에 혹시나 정신분석이나 이런 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미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줄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러프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가장 쉬운 비유는 뭐냐 그럼 바로 빙산입니다. 빙산의 일각으로 해서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게 있고요. 수면 아래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배에 있는 입장에서 빙산을 봤을 때 뭐만 보이죠? 빙산의 일각만 보이죠. 빙산의 일각만 보이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세계, 의식세계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의식세계는 사실상 이 의식세계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심이 되고 더 진짜는 뭐죠? 그 빙산의 진짜는 그 밑에 있는 것들이죠. 빙산의 일각은 진짜 10%밖에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90%는 다 그 수면에 가라앉아 있죠. 이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무의식 같은 것이고 빙산 위에 튀어나와 있는 게 바로 의식 같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빙산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가 움직이는 거죠? 밑에 있는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게 움직여야 빙산도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를 쉽게 생각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이 많은 분들과 문화예술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 뻥이죠. 이것은 상당히 의식적인 어떠한 생각입니다. 왜 이런 영상을 찍느냐? 돈 벌려고 찍는 겁니다. 돈 벌려고 찍는 것인데 솔직히 돈 안 되죠. 이거 돈 안 되니까 돈 벌려고 찍으면 이걸 찍으면 안 돼요. 근데 왜 제가 이 돈도 안 되는 걸 찍고 있느냐? 이건 프로이트 이론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프로이트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걸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죠. 유명해져서 뭐 하려고요? 유명해지면 뭘 하느냐? 인기가 많아지는 것이죠. 인기가 많아지면 그러면 여성분들께도 인기가 많겠죠. 그러면 여성분들과 인기가 많아서 뭘 하려고 하느냐? 뭐랄까? 얼레리꼴레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프로이트의 생각이죠.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의식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의식적으로 제가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문화예술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 행동을 이끄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얼레리꼴레리 하려고 하는 욕망인 것이죠. 이 욕망, 흔히
그 무의식적 욕망, 리비도라고도 일컬을 수 있는 이러한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비도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성적인 욕망과 폭력적인 욕망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무의식이 우리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를 이 초현실주의자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현실주의자들의 진짜로 진짜라고 열켜지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의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모습은 가짜인 거예요. 진짜는 뭐죠? 무의식 세계가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의식 세계가 진짜이니 우리는 그 초현실주의자들은 뭘 그려야 되겠어요? 무의식적인 것들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들이라든가 그리고 뭐 초현실주의자 살바도르 달리라든가 뭐 막스 에른스트 그리고 뭐 이브 탕기라든가 뭐 만레이라든가 이러한 작가들의 그림들을 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뭐랄까 정말 우리가 뭐 이게 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런 스타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초현실주의자들의 그림의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무의식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뭘 했어야 되냐 그러면 프로이트 이런 대로 의식이 얇아져야 됩니다. 의식이 얇아져야 된다는 말은 뭐 의식이 약해져야 됩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자면 우리의 무의식은 현실 세계에서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의식에는요 뭐 아무런 죄책감도 아무것도 없어요. 도덕도 윤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무의식적 욕망은 뭐만 원하죠? 성적인 욕망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의식적 차원이 의식과 그리고 슈퍼에고라고 할 수 있는 초자아죠. 의식이라는 건 자아겠죠. 자아, 초자아 같은 것들이 그 무의식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근데 억누르는데 무의식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요게 약해질 때입니다. 의식이 약해질 때죠. 의식이 약해지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의식이 사라지는 게 대표적으로 잠잘 때. 잠잘 때는 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의식이 약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무의식이 드러납니다. 뭘로요? 꿈으로. 잠꼬대로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의식이 약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농담 그리고 말실수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다는 어떤 것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프로이트 이론이요 상당히 비도덕해 비도덕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상당히 좀 그래요. 이거 유튜브에서 말하기 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어쩔지 제가 예를 든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데 예컨대 제가 옛날 경험인데 제가 옛날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저는 약간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바로 또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랑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실수를 할까요? 이전 여자친구 이름을 부른 거죠. 그럼 저는 엄청나게 막 그 변명을 합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프로이트적으로 보자면 그게 아니라 네 무의식 속에 옛날 여자친구가 있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프로이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실수를 하는 것은 내 무의식이 내 의식적 긴장하면 말실수를 안 하네. 긴장해도 말실수하네요. 여하간 우리가 보통적인 상태에서는 말실수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의식적으로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에 속에 있는 그 무의식적인 게 튀어나온다라고 보는 게 바로 프로이트의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근데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술 먹었을 때 술 엄청 먹으면 또 이거 막 그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프로이트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초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뭘 없애야 되냐 그림 그릴 때 의식적 차원을 없애야 됩니다. 의식적 차원을 최대한 배제하고 내 무의식적인 어떠한 것들로 그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쓰는 기법이 뭐냐 그러면 우연에 의한 기법이 있습니다. 의식적인 어떠한 생각을 안 하고 그리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그러면 앙드레 마송의 오토매틱 드로잉 같은 케이스입니다. 오토매틱 드로잉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제목을 정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림을 그리니 여기에는 어떤 이미지가 등장하지 않겠죠.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또 우연의 일치로 우연한 어떤 효과로 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이를 여기다 물감 해갖고 딱 접었다 피면 어떻게 되죠? 이거 막 찍히잖아요. 이렇게 찍히는 똑같은 모습으로 찍히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방식도 많이 썼습니다. 막스 에른스트의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작품들이죠. 물론 이 작품을 보시면 이게 무슨 데칼코마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데칼코마니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덧대어 그린 게 바로 막스 에른스트의 도둑맞은 거울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냐 그러면
프로타주 그라타주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타주 그라타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던 것인데 동전 놓고 그 위에 종이 덮고 연필로 쓱 하면 여기 동전에 뭐 그 뽀록 튀어나온 부분이 그려지잖아요.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연적인 어떤 효과를 찾는다거나 또 대표적으로 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럼 바로 꼴라주입니다. 꼴라주라는 것은 종이에 뭐 생뚱맞는 것들을 갖다 놓는 거죠. 생뚱맞은 것들을 갖다 놓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좀 예상치 못했던 어떠한 시각적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느낌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온 거냐 그러면 시에서 온 겁니다. 시적 표현이라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붙여서 만드는 게 바로 시죠. 제가 옛날 기억으로는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 어떤 시를 봤는데 상당히 독특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 그러면 섬처럼 도드라진 흉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섬이 수평선 위에 살짝 도드라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흉터 그 다 낳게 되면 살짝 도드라지잖아요. 그 낳은 부분이. 그거를 섬에 비유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던데 섬과 흉터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고 정말 생뚱맞는 것인데도 갖다 놓으니 정말 독특한 어떠한 느낌이 나는 것처럼 꼴라주 역시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적인 요소들이 초현실주의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원래 초현실주의라는 이름 자체가 문학에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슈르레알리즘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러면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시인, 우리나라에는 미라보다리 아래서라는 시인으로 시로 더 유명한데 기욤 아폴리네르가 쓴 테르시아스의 유방이라는 어떠한 좀 이상해요. 이게 내용이 정말 이상해요. 아무튼 그 내용 말씀드리긴 정말 좀 길어갖고 좀 거시기한데 아무튼 내용 좀 이상합니다. 뭐 관심 있으면 한번 보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뭐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무튼 기욤 아폴리네르의 테르시아스라는 유방 그리고 테르시아스의 유방이라는 그 희곡 같은 개념 작품 그리고 또 장콕도 예, 희곡 작가로 더 유명하죠. 장콕도라는 희곡 작가의 퍼레이드라는 발레극을 표현하기 그거를 지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슈르레알리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앙드레 브루통과 막스 에른스트 앙드레 브루통 역시 마찬가지로 소설가입니다. 소설가인 앙드레 브루통과 그리고 예술가인 막스 에른스트가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지금의 초현실주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말 디테일하게 지금처럼 찍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조금 더 시간을 뭐 한 1시간, 2시간 갖고 설명을 드린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여기 이 과정에서도 정말로 많은 어떠한 작업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하간 그러한 그 문학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꼴라주도 문학적 표현, 시적 표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적 표현을 시어와 시어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꼴라주는 뭐와 뭐를 연결하죠? 이미지와 이미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막스 에른스트의 이 작품 같은 케이스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 작품 같은 케이스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길어서 저도 잘 외우지 못해갖고 그냥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름 위에 자정이 지나간다. 자정 위에 아침새가 눈에 띄지 않게 떠있다. 아침 바람보다 약간 높은 곳에 하늘이 산다. 거기에서 담과 지붕들이 헤엄을 친다. 가 제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제목이죠. 이런 제목들은 어디에서 온 거냐? 다 시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막스 에른스트는 말을 합니다. 꼴라주 기법은 둘 이상의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이 엉뚱해 보이는 평면에서 우연히 혹은 인위적으로 만나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실체들이 맞부딪히면서 튀어오르는 시의 불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꼴라주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연성, 꼴라주, 그라타주, 프로타주, 뭐 데칼코마니 이런 것들은 이 의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면밀하게 계획하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방식의 표현 방식이 아니라 우연성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어떤 요소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어떤 무의식적 차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바로 초현실주의의 작품이고 그러므로 초현실주의를 비현실적인 그림과 혼동하는 것은 조금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들 대표적으로 뭐 살바도르 달리라든가 르네 마그리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이 다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달리라든가 마그리트 혹은 막스 에른스트나 기타 등등의 그러한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번 초현실주의를 더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너무 길게 유튜브는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길게 하면 또
좀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해보자면 초현실주의라는 것은 비현실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초현실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철학적 바탕은 프로이트에게 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의식적 차원을 비우면서 어떤 우연이라든가 우연적 요소 중에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신선한 감각들을 캐치하는 게 바로 초현실주의의 목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향후에 또 이렇게 뭐 촬영을 해보니까 뭐 어렵진 않아요. 예, 그래서 향후에 미술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와인에 대한 이야기 혹은 다른 이야기들도 보실 분이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된다면 또 찍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